동굴이 어디 있다는 거야, 동굴이? 저기 참새가 거미줄에 잡혀 죽어 있는데? 아! 아, 바지 터졌어. 아! 아씨, 바지 터졌어. 이 기운이야. 온몸에 알이 베겠어요. 어저께 깜짝 낚시하다가 온몸에 알이 베겠어. 아우 힘들어. 나갈 배 시간이네 이제. 안녕 갈게. 친구들 11시에 나갈 때 같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아쉬워서 그냥 돌아왔어요. 몰라, 오늘을 즐기면 되지. 진짜 외국 같지 않아요? 와, 날씨도 미쳤다. 진짜 작은 소모니까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 완전 외국 같아. 기분이 묘해. 목향 이런 거 피워놓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동남아 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아메리카노랑 토스트 시켰어요. 여기 등나무 토스트가 시그니처 같아. 아, 이렇게 나와요 주문이. 그냥 이삭 토스트 비슷하지. 햄, 피클, 계란 뭐 이렇게 있네요. 이삭 토스트처럼. 시골 카페라 개성 있는 맛이 날 줄 알았는데 프랜차이즈 맛 같이 나요. 좋다. 이제는 섬 뒤편쪽으로 가볼게요. 섬 앞쪽에는 이렇게 항 있고 해수욕장 있고 이렇게 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을 뒤쪽으로 가면 이제 자연경관들이 쫙 있더라고. 이렇게 돼 있네. 일단 마을 한번 잠깐 보고 산책 한번 할게요. 아, 나도 진짜 시골 살고 싶다. 머리 위로 지나갔어. 원래 저렇게 시골 가면 큰 나무 아래 저렇게 정자 있잖아. 항상 시골 가면 이렇게 큰 나무 아래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최근에요 눈다래끼가 엄청 크게 났어요. 눈에 야구만하게 눈다래끼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수술할 때 짜잖아요, 이렇게 짠 다음에. 근데 이게 상처가 너무 크니까 의사선생님이 내반을 꼬매자는 거야. 내반을 꼬맸어 오른쪽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보면 눈이 짝짝이잖아. 근데 지금 신경써서 뜨고 있는데도 눈이 짝짝인 것 같아. 이쪽 눈이 짝지. 친구 말로는 쌍꺼풀 수술보다 눈다래끼 수술이 아프다는데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15분 가까이 눈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부분 마취란 말이야. 근데 원래 골문대는 마취해도 마취가 잘 안 들어가요. 와, 아, 숨을 못 쉬겠어. 숨을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간호사분께서 숨 쉬라고, 환자분 숨 쉬라고. 아니 진짜 다시는 나기 싫어. 나는 저기 해안동굴 보고 싶은데 여기 동굴이 있다 그랬거든요. 오, 숲길이야 숲길. 혼자 산길을 걸으니까 무서운 게 있네. 내 겁이 많아서 그런가? 저 다음 달에는 동남아 혼자 가는데 배낭여행 가거든요. 아예 한계를 좀 부딪히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싶어. 너무 겁쟁이잖아. 깜짝이야. 진짜 놀랐어 진짜. 와 진짜 이거 너무 몰랐네. 나 저 멀리서 보는데 진짜 짐승 만난 줄 알고. 반갑다. 아무도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여기에 산책로 안내도가 있어요. 산책로 안내도. 아, 다 해안으로 나가야 되네. 굴들이 다 저기 있어. 제가 여기거든요. 근데 내가 가던 길로 가면 산만 타다 끝날 뻔했어. 산만 타다. 내가 여기서 여기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16번 갱력을 단물레 멍굴로 가볼게요. 근데 여기 길 잃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나밖에 없어. 약간 무인도 온 느낌도 나고 잘 정돈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 항 쪽에 다 관광객들이랑 그래도 좀 있는 것 같고 마을이랑 항 바깥으로 가면 아무도 없어. 바다 나왔다. 바다. 바다가 나왔어. 저는 아까 지도에서 나온 대로 굴 한번 가볼게요. 동굴. 와, 근데 동굴에도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나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동굴은 사람이 좀 있겠지. 만약에 사람 없는데 동굴 가봐. 나 저번에 동굴 튜빙 하던 그것도 무서웠는데. 아니 여기 그 물수제비 좋아하는 사람도 환장하시겠어요. 돌들 천지야. 돌들 천지. 이거 봐, 길만 가도 납작한 돌. 이거 봐, 이게 떡갈비지. 이거 어떻게 돌이야. 와, 이거 물수제비 한번 뜨면 그냥 쫙쫙쫙쫙 가겠다. 아, 뜨거워. 돌이 너무 뜨거워. 동굴이 어디 있다는 거야, 동굴이. 요건가? 여기 어딘가에 무슨 굴이 있다 그랬는데? 없는데? 뭐 없지. 이런 굴만 있어, 이런 굴. 따개비처럼. 동굴은 없고 굴만 있어. 다시 아까 그 숲길 쪽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무섭긴 해. 왜냐면 진짜 저밖에 없어. 섬 반대편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아까 지도 보니까 저 뒤에 너머에 뭐가 있더라고. 아, 이거 뭘 알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일단 가볼게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나는 요하니. 동굴 찾아가보자. 동굴 찾아가보자. 자, 다시 여우 있는 데로 돌아왔어. 여기서 아까 제가 이 길로 갔거든요. 아까 제가 여기서 빠진 거거든요. 여기서 빠졌거든요. 이렇게 와서 여기 가서 여기 길 없는 쪽 이쪽으로 빠지나봐. 일로 가볼게. 12, 13, 11을 마주칠 수 있어. 여기 12, 12, 11이 굴이야 다. 자, 다시 출발. 아까 그 카페에서 커피랑 토스트 먹고 1시간 정도 걸었는데 이 정도 온 거예요. 크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길게 그냥 딱 가족들이 와도 좋을 것 같고. 이쁘다. 이거 뭐 고인돌 같네. 근데 무섭지 않아 조금? 신전 가는 길 같지 않아요? 신전 가는 길. 떡볶이 말고 신전 가는 길. 신전 가는 길 같지. 빛이 잘 안 들어가지고 뭔가 음침한 그 느낌이 있어요.
저 절벽 뒤도 나밖에 없을 텐데. 아니야, 해보자. 다음 달에 배낭여행도 혼자 가야 되잖아. 나 이제 안 쫄아. 신난다. 어, 왕거미. 어, 거미줄에 걸릴 뻔했다. 어, 야, 어, 매미. 어, 못 가. 거미, 거미 보여? 어, 못 가. 아, 못 가. 돌아가. 당장 돌아가. 안 되는데. 저 가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여기만 있는 거겠지. 거미 너무 많은데. 어, 숨었어. 거미줄 피했어. 어. 와, 고비였다. 카메라 안 마주치고 앞에만 보고 갈게요. 죄송해요. 무서워. 아니, 거미가 적당히 커야지. 어, 벌레. 어. 저기 참새가 거미줄에 잡혀 죽어 있는데? 어. 어, 모자 써야겠다. 아, 새가 아니라 나뭇가지였네, 씨. 아, 나는 이 새가 거미줄에 매달려서 대롱대롱거리는 줄 알았는데. 에이씨. 엄청 어, 거미줄. 으아, 나 저리 가. 나는 산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아씨, 또 거미줄이 앞을 막고 있어. 빠이 소리에서 갔다 올게. 넘어졌어. 아파. 어, 나무 실로폰 보여줘 한번. 야, 이거 어떻게 실로폰이야? 의미 없는데. 야, 어, 말소리 한번. 벌레 가. 세 번째요. 나루토 구미 일미 하자. 일미. 어, 나루토 노랑 머리잖아. 나루토. 아, 이제 내리막길이다. 내리막. 벌레 모자 써 다시. 아, 또 올라가는 길이 나와. 포도 올리실 일 있으면 그 갈림길에서 반대편으로 올려면 작정하고 오셔야 돼. 길이 엄청 길어요. 산 탈 거 작정하고 오세요. 드디어 바닷가가 나온다. 한 40분쯤 걸었거든요. 드디어 바닷가가 나와. 바닷가 나왔다 드디어. 어, 진흙발 봤어. 어, 바다야. 아, 막판에 진흙발 봤어. 아, 바다야. 만세. 굴이 어딨지? 해안동굴 찾으러 갑시다. 바다 괴물 같은 거 발견하면 어떡하지? 간다. 유튜브 스타 되는 건가? 무서운 게 있다면 어딜 가도 지금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보이면 조금 안전한데. 근데 여기도 굴이 없는데? 여기도 굴이 없잖아. 아, 여기 이제 물길 넘어야 되는데. 어? 굴인가 저거? 어, 저거! 에이! 여기가 다 물이야. 신발은 젖으면 안 돼. 오늘 신고 가야 돼. 아, 다 젖었어. 굴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돌 타야 돼. 아까 그 산길을 탔으면 안 됐어. 근데 여기 봐, 바다 색깔 봐봐. 미쳤지? 여기를 넘어왔어 내가. 여기를 길 잘못 들어가지고 지도만 보고 해안동굴 찾겠다고 진짜 개고생만 했네. 해안동굴도 못 찾고. 아, 그냥 민박집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올걸. 아, 근데 이게 또 직흥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다. 조울증 환자야? 짜증났다 좋다 막. 염소가 또 있어. 염소. 오, 두 마리. 오, 세 마리. 뭐야? 어, 이거 발 앞에 있었구나. 미안. 안녕. 슈퍼에서 얼음물이랑 콜라 샀어요. 근데 여기 카드가 안 되니까 현금 가져오시는 거. 아, 죽을 뻔했다 진짜. 어, 잠깐만, 여기 햇빛 때문에 안 되겠어. 딱 봐도 날 것 같아. 어우, 너무 더워. 아우. 아, 바지 터졌어. 아, 아씨, 바지 터졌어. 아니, 근데 슈 캠핑 아니고 쇼츠인데. 이 비웃냐? 갈매기 비웃는 것 같아. 에이씨, 갈매기들 졸라 비웃네. 어, 라오스 콜라 맛이 나지. 그 콜라가 물 섞인 콜라 맛이네. 지금 얼음이 녹으면서 그 맛이 나는데. 그 맥콜맛 비슷하다 했잖아요. 콜라에 물 타면 그런 맛이 나나봐. 그래도 바닷가 왔는데 바다 한번 들어갔다 가야 돼가지고 해수욕장 한번 가려고 하는데 지금 또 고민되는 게 있어. 하루를 더 잘까? 왜냐면 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낚시하고 싶고 할 건 다 하긴 했는데, 아, 낚시 한번 더 하고 싶어가지고. 바다 바다야 바다야 바다 바다 바다야.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물놀이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그냥 5시에 가고 항구 근처에서 낚시를 하자. 그래, 낚시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거잖아. 그냥 낚시를 지금 해. 낚시를 할래. 낚시를 빠르게 1시간만 낚시하고 올게. 1시간만. 어, 진작 일로 올걸. 너무 좋은데 낚시하기. 그 등대 앞이거든요. 등대 앞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낚시하기 좋게. 아이스케이팅.
꽝꽝꽝. 배 시간 이제 매표 시간이 와가지고 진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봤는데 안돼. 에이 다음에 또 와. 다음에 꼭 돔 원정대로 다시 돌아올게요. 돔류를 잡는 그날까지 4대돔. 참돔, 뱅에돔, 돌돔, 뭐야 그 다음에. 하여튼 4대돔. 여기 항 바로 앞에 보면 매표소 있거든요. 매표소에서 지금 한번 티켓 사볼게요. 매표소 귀엽죠 이.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안 계세요? 아니 사장님이 안 계시는데 어떡하지? 그냥 가야 되는데. 여기 사장님 안 계시. 사장님 뭐 공사하고 계시거든요. 잠깐만 기다리니까 낚싯대 빨래 넣고 손 씻고 와야겠다. 짠, 표 샀어. 표는 40분 전까지 발권된대요. 이제 돌아가려고요. 저 동굴 찾으러 막 다녔잖아요.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동굴이 물이 빠져야 동굴이 생긴대. 물이 빠지면 작은 굴이 된대요. 배 온다. 간다. 이제 집까지 가야 되는데 낚시 가방에 배낭까지 이러고 대중교통이용을 서울까지 가야 돼. 끔찍하다. 놀 땐 좋았는데. 자 이제 역 가서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다시 집에 가야 돼. 내 시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대천역에서 노을을 봤어요. 근데 그거 보는데 아 진짜 너무 행복해가지고 힘든 게 힘든 건지 모르겠네. 원래 그냥 편하게 올 수 있었는데 일부러 기차 타고 온 거거든요. 짐이랑 다 들고. 근데 그걸 보려고 기차 타고 온 거 같이 되게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여러 곳 다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